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웰컴스 동막골을 감독한 박광현입니다. 예,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. 이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떨리고 그렇습니다. 네. 그 우리가 사는 지금 사는 세상이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혹시 전쟁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런 지친 사람들이 한 번쯤 꿈꿔볼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노 아마도 제가 뭐 출연해서 대박이 터진 게 아닌가. 아, 농담이고요. 예. 웰컴 투 진정하세요. 예. 웰컴 투 동막골이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건 아무래도 이게 전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좀 어두운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체보다는 어떤 그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그런 마음에 동화되는 군인들의 어떤 마음에 초점을 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좀 각박하고 건조한 현대인들에게 좀 뒤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꺼내기 싫은 얘기고 좀 힘든 소재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재치와 감독님만의 감각이 담겨져 있어서 비주얼적으로도 재미적인 요소로도 그리고 메시지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영화를 보러 오시기 전에 관객들이 극장에 오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아닐 때는 그만큼의 가슴에 해피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 기존의 한국 전쟁 영화들이 굉장히 그 어두운 결말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거에 반해서 이 영화는 전쟁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아주 우리가 그 돌아가고 싶은 순수함 그런 것들이 아주 곳곳에 잘 숨어져 있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고루하거나 딱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즐기시기에 영화로 즐기시기에 적절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신이 썼던 거는 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? 그 각 인물들의 조화, 남한군과 북한군, 또 그 사이에 여의리를 필두로 한 동막골 사람들, 이 세 어떤 세 가지 모임의 유형의 이런 조합이라든지 작품 전체적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. 이렇게 제약들이 하나씩 와요. 중에 시대를 반영한 영화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을 입고 연기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그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애드립도 쉽게 칠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상의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자율성은 없지만 대신에 그렇게 묶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.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. 그 남한군과 북한군이 서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대립관계가 서서히 풀려가는 그런 부분
그렇잖아요. 서로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도 그 누가 먼저 이렇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느냐 마느냐인데 그런 과정에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메밀밭에서 그 변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. 그 이수아와 표현철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든 뭐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수아의 귀여워 보이면서도 좀 능청스러운 모습이나 끝까지 마음을 안 열고 외면하는 표현실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모습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. 예. 예, KNTV 시청자 여러분, 저 웰컴 동막골이 일본에서 개봉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KNTV 시청자 여러분, 동막골 10월에 개봉을 하는데요. 예, 그 적당한 관심으로 극장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감동 한 가득 얹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웰컴 투 동막골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혹시나 한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세요. 그러시면 충분히 다 이해되실 겁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웰컴 투 동막골 많이 사랑해주세요.